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오늘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잡히고 이 모든 과정이 모두 성경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 부활.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라고 한다는 것.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또 마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예, 구약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제가 함께 읽고 제가 읽어 드리고 그런데 이게 제가 1000번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매일 이렇게 읽지만 이거는 저의 기도고요. 여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보통 기도로 시작하고 또 축도로 이렇게 마치는데 말씀으로 대신하는 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 말씀대로 이 기도대로 20편의 1절과 5절 이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담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말씀을 들으시며 이 말씀대로 여기 내게 여기 너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시고 삶의 문제를 넣으시고 그렇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또 함께 이 1000번째 예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요.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함께 기도할 때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왜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항상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가 마무리되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기도는 여러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게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 고난으로 가는 길이고 정말 그 어려움의 길이지만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요,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든 일의 첫 번째 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기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게 아, 기도가 되었는가? 내가 기도를 준비하였는가?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 기도로 하나님께 이 계획을 아뢰고 있는가? 기도는 여러분 내 계획을 가서 하나님 이대로 이 계획대로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내 계획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맡아주십시오. 이 계획을 맡아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응답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여 드리는 기도. 얘야, 네 계획 잘 들었다. 네 기도 잘 들었다. 그런데 나의 계획은 이렇다. 내 뜻은 이렇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이 성숙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43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붙들고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요. 이제 자기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아무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거 왜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오직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 유다가 왔어요. 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파송된 무리.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 경비대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그 경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마치 전쟁을 하려는 것 같고 강도를 붙잡으려는 것 같고 뭔가 아주 악한 대적하려는 그런 태세로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침착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나셨어요. 기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이건 지금 빛과 어둠의 대력이에요. 선과 악의 대력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또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결국 권력자들의 앞잡이로 그들 앞에 서 있고요. 그에게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병사들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암묵적으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렇게 허용되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둠의 세력의 길잡이가 되었을 뿐이고요. 그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돕는 그런 손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고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지만 결국 그 자리는 예수를 파는 자리예요. 역시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고 가룟 유다는 당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온 것 같지만 그 권세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의 행동, 그의 말 한마디로 권력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를 파는 사람, 예수를 파는 자의 그 자리에 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 모든 권력이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결코 내 의지대로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나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그렇게 서 있을 것인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내 뜻을 이루면서 내 계획을 이루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 오늘 기도할 것은 뭐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데리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44절에 이제 가룟 유다는요 이제 예수를 파는 자로 명명되고 있고요. 군호를 다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니 여봐요.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능력을 베푸시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게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지금이라도 천사들을 뭐 명하고 열두 영이나 되는 그런 군단, 군대를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너는 세상의 군대를 가지고 왔지만 나는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야,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는데요. 배반의 입맞춤이죠. 가장 교활하. 사탄이 마치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 선악과를 먹게 하게 하는 듯한 그런 간교하고 교활한 그런 거짓의 위선에 이 인물을 맞추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또 이렇게 교제와 친교를 존경을 사랑을 나타내지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요 배신의 배반의 입맞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들을 잡습니다. 곁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여기는 이름이 없지만 헤드로 헤드로는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때로는 우리 칼을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칼이면 내가 가진 이 칼이면 다 정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셔야 돼요. 그리할 때 진정한 칼로서의 그런 사용이 되고 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칼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종의 귀를 다 고쳐주시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48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강도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11장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나. 사실 그렇게 지금 강도처럼 잡혀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강도의 은신처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강도가 아니신데 강도를 잡으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역전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에 여러분 다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다. 예수님의 복종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뭐죠? 폭력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이루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깨어 기도할 때, 기도를 준비하셔야 할 때,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 그 준비, 그 기도를 여러분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벗은 몸으로 배 옷 이불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그 부끄러움을 당하며 예수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지 않는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작정하고 모든 일의 첫 번째 준비 가장 중요한 준비, 엎드려서는 안 되는 준비,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